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비걸, 프렉걸을 하고 있는 비걸 피소울이고요. 제 닉네임은 프라이머리 소울의 줄임말 피소울이에요. 프라이머리 소울의 뜻은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의 춤에 대한 근원을 생각하고자 해서 그런 이름을 만들었고요. 근원에서 시작된 그런 춤. 2000년도인가 99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 때 라디오에서 투팍의 음악이 나왔는데 그 음악을 듣고 그 어린 나이에 알 수 없는 뭔가 희열감 같은 걸 느꼈는데 그게 힙합인지 뭔지도 몰랐지만 듣고 완전 꽂혀가지고 아 이거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정말 무아지경에 빠진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나서 힙합을 처음에 좋아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고 맨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음악을 듣고 음악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춤춘 지 20년 됐고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죠. 네. 제일 많이 영감 받는 건 일단 최근에는 책을 통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이제 명상을 통해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술 작품 그리고 실은 전반적으로 저한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항상 제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나갈 때마다 어떤 예술적으로 조금 더 깊어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듣고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항상 음악에 목말라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 자신과 음악을 통해서 제일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실은 우승도 되게 많이 했고 많이 노력해서 뭔가 이뤄낸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름. 근데 그때 행복은 정말 순간적으로 일주일 정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라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때가 춤을 추면서 댄서로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끝이 없으니까 뭐 죽기 전까지 춤을 출 거고 당연히 특별한 연습을 통해서 춤을 계속 쳐나가겠다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냥 저와 하나인 거니까 춤을 언제 그만둬야지 뭐 언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 많은 댄서들이 아마 이해하고 있을 부분이에요. 이거는 특히 비보이 비걸들은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그만둔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성질의 거가 아니에요. 힙합은 그냥 힙합을 하려고 태어났고 힙합이기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특별한 경우 뭐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춤을 오랫동안 출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